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일장 1장. 신약성경 이백6 쪽입니다. 신약성경 이백쪽 고린도후서 일장입니다. 신약성경 이백6쪽 고린도후서 일장 1 2 절부터 이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신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곧 나와 실로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그러말미야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선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나온 국제학교의 또 간증과 찬양이 예, 설교를 대신할만큼 큰 은혜가 되어서 예, 예 설교를 예, 네, 성도님들에게 그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으로 우리 의 마음을 다잡고 또 일주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리적 기독교 우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합리적 기독교의 핵심 구절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고, 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적 체험이나 지적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없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뺀 영적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합리적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갈등과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합리적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이고 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성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고 생각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나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역시 좋은 학교를 가야만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코피를 쏟아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이 믿음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행함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으로 말씀드린 게 사람이 먼저다. 따랄 줄 알았는데 <laughs> 사람이 아예 예가 예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성 프란체스코가 아니 아니죠 <laughs> 그 프란체스코왕 교황이 2013년도 10월달에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가정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미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행사에서 어이 교황이 여러 사람들을 아련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 노란색을 입은 아이가 한 다섯 살 여섯 살쯤 되어졌는데 교황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교황이 달고 있는 이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에 막 키스를 하고 계속 옆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서 교황청의 경호원들이 사탕까지 주면서 이 아이를 내려보내려고 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교황의 다리를 확 잡고 절대 안 내려간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이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우리 가운데는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분도 있고 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기독교인, 천주교인, 심지어 기호회와 관계없는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상당한 울림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댐들의 자년 중에 하나가 쪼르르 올라오더니 제 다리를 딱 잡고 안 내려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리를 푹푹 털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막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댐들은 이 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아니 저색, 아니, 아니 는누구에 기야?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부족자도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설교는 잘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그림은 썩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이뭐 이 천주교의 교리가 어떠하던 이 교황이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이 그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종기 여기는 그 모습에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어지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저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물리 성도님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중요한 설교를 하는 자리일지라도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고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을 가라 하며 애들을 오지 못하게 하였죠.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참 아름답다, 좀, 좀, 좀 멋지다라고 생각되는 게이 모습이 매우 상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를 내치고 권위로 그리고 행사를 망친다는 이유 때문에 매몰차게 이 아이에게 대하였다면 행사는 잘 이루어졌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물상식하다 그리고 비인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될 것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예. 몇번 반복돼요. 예. 예, 우리 아주 유명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입니다.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 그만 보이셔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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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그림은 성대님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노룩 그 패스라고, 농구에서 자기 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패스로 노룩 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보장안이 마중 나왔어요.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한 정치인은 자기의 보좌관의 얼굴도 보지 않고 마치 짐꾼처럼 종처럼 캐리어를 확 밀어버리고 자기는 기자들에게 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좀 권위 있어 보이고 야 멋지다, 난 사나이답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몰상식하게 보이시나요? 예, 우리에게 이 그림은 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 사람 참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이제 상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종기히 여기지 않으면 몰상식한 것이 이제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종기히 여긴다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시대가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아 이것은 이 시대의 좀 변화에 의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 사회적 통념, 예전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지금은 사회적 통념이 몰상식, 비상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것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뭐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 있을 만한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전에는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 교장실을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6학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운데 교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장실을 건너서 6반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 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계단을 통해서 6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어, 사람들에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권위주의라고 비난을 받게 되어지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학교 다닐 때 매를 맞고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뭐 귀싸대기는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마포 자르고 부러질 정도로 맞았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없네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 학교에서 아이를 체벌한다. 이것은 몰상식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는 지극히 통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몰상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예전에 회장님들 운전사를 정말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막 욕하고 반말하는 건뭐 예사였고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것이 70년대 60년대에는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었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도 자기 운전사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던지고 욕을 하고 막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자기 이사할 때 이삿짐도 나르게 했던 시절이 우리의 그, 그 옛날 모습입니다. 아주 사회적 통념이었죠.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데 지금 이런 일을 시켰다간 난리납니다. 이게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이 1 0 m 앞에만 있어도 눈만 마주쳐도 인사했지만 요즘 누가 인사를 합니까? 길을 가다가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른이 나타나면 모르는 어른이어도 자연스럽게 뒤로 담배를 숨기던 시절이 우리의 옛날 통념입니다. 지금은 그냥 맞담배를 피는 시절이 되어졌죠. 싸울 때 어른이 오면 싸움을 멈추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르신이 오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기침하시기 전에는 이, 이, 이밥 숟가락도 들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애석 이제 애들이 먼저 막다 먹어버리죠.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지극히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비상식화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예전의 사회적 통념들이 바뀌어서 좀 상식화 되어지자는 그런 바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인 진통은 교회 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통용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전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시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다 보니 예전에 교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이것이 비상식이 되어지는 거죠.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와 100여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오로지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니죠. 유교적인 그리고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문화는 어르신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지시할 때 밑에 사람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어르신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구조 속에서 누가 어른이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뭘 결정하면 아휴 어련히 하시겠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교회 잘 되라고 한 일이겠지 하면서 그냥 다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 아니고 비상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의 투명화, 세 번째는 민주적 절차의 회의와 회의에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실행에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어, 소풍교회는 이제 목사 자체가 젊잖아요. 외모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젊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젊어요 제가. 예. 예전에 그더 젊었을 때 교회 새 신자고 오셨는데 멀리서 보면 제가 좀 노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늙어 보이는데 새 신자실에 가가지고. 하는데 저 보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 요몇 살이세요? 그래서 그때 3 7곱인가 그랬어요. 서른 곱인데요그 다음 주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우리 아내는 이제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의 권위 속에서 이제 목회의 지도를 받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이제 개척된지도 오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이제 권위주의가 없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평등 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죠. 또 재정의 투명화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이제 지향하던 바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재정 보고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그대로 가감 없이 다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재정 보고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 관심 사항은 담임 목사가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게 주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예산을 짤 때도 아, 장로님들 너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게 다른 거이렇게 10만 원을 깎냐, 10만 원을 더 하냐 이런 거에 정말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얼마를 받느냐 이것만 자세히 내 주십시오. 그래서 재정 보고 보시면 첫 줄이 뭐냐면 담임 목사 봉급이 얼마지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욕구를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평신도일 때 재정보고 하면 그거부터 봤거든요. 다른 거안 봐요. 그거만 그러니까 보죠. 그리고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이제 좀그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 소위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재정이 투명한 교회. 그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어르신들이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것을 이것을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평가하시면 큰 오류에 빠지십니다. 이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들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 교회들은 아직 이 변화에 발 맞추지 못하고 옛날의 통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 흐름에 맞춰서 조금 잘 맞춰가는 것뿐이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무엇이 진짜 좋은 교회냐 교회의 복음이 흘러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예를 들어 재정도 투명하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그럼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고요? 외형만 보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 이건 이 상식은 그럼 무엇이냐?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선에서 교회가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 그, 이제 그 이제 예전에 예전에는. 이 사회의 통념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개혁하며 이것을 그 앞장서 나갔던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듯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술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식적인 일을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사회적 통념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 가장 그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던 가치의 차이라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중동 지방의 계급이 그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다 계급 사회였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은 계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하나님안에서다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은 노예를 삼을지라도 같은 민족은 노예를 삼지 못하도록 해요. 대신에 종은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의 개념이 아니에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으로 직원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아요. 근데 7년 이후에 이 받은 월급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면 다시 나가서 땅을 사서 다시 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곳에서 평생 직접으로 삼겠습니다면 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귀골이 귀를 뚫어서 이제 평생 종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평생 가지 않아요.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상복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형제자매 안에 평등 사상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느끼는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것이 충돌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 사회적 통념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에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이것은 종그그 인종적 차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또한 종교적 차이를 극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으로 계취급을 하였던 이 종교적 신념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종과 차 자유인. 이것은 사회의 계급 체계를 깨부시는 그런 놀라운 개혁이었죠. 남자와 여자 성적인 차별을 깨서 평등하게 만드는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일을 이제 초대 교회가 하였죠. 이건 대표적인 예이고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계급 사회였는데 백정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상놈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상놈이 공부를 하여서 목사가 되어지고 이전에 양반이었던 자가 성도가 되어진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백정이 장로가 되어지고 양반이 성도로 살아가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어졌죠. 기독교가 들어와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여성들이 개화되어져서 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을 만들게 되어지죠 한국 사회에 찌들어있던 미신을 타파하고 귀신의 문화를 없애고 가정과 사회를 몰락시키는 술과 도박과 담배와 또 이런 첩질들의 문화들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이런 사회를 개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교회가 하였습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개념이었던 상식이었던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일반적 통념들 하지만 이것이 극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위배되는 것들을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았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참여하며, 참여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나 한국사회나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통념을 깨고 성경적 가치관을 신료 주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들 좀 다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좀 틀렸구나. 하면서 야, 이게 정말 상식적인 거구나라고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교 사회로 쩌들어 있던 온갖 병폐로 쩌들어 있던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 개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알려주자 교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데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교회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좋은 길로 지도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대선의과전서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품위 있게, 품이 있게 하고.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고린도 교회는 지나친 은사주의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과격한 영적인 모습들이 걸림돌이 될수 있으니 품위 있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머리 위에 쓰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질서 있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오니까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었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조용히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써 일하라. 자기에게 맡겨진 충, 책무만 충성하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도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신앙적 통념들, 사회적 통념들이 내게 몸에 익숙하여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상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데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과도기에 있구나.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내 삶의 태도나 나의 모습이 혹은 나의 과격한 열정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냥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품위있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적어도 생각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좀 상식적으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상식적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하죠. 주차했을 때 옆에 문콕을 하면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그 자기 연락처 좀 남겨놓고 또 이렇게 사람들끼리 차선을 끼어들게 하면 상식적으로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상식을 상식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나는 상식적으로 안살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식대로 살지 않을 때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예 은혜로 해야지, 은혜로 예.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요. 비상식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이 진행될 때, 뭐한이 소란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은혜로 덮고가야지 이걸 뭐 문제를 만드냐고 하면서 은혜를 강조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식과 은혜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상식과 은혜가 이제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편지를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도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와 변증과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사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 내려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복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있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원래 고린도교회 두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타야 되는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이 고린도로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네에 갔다가 이 마게도네에서 연보를 가져와야 돼요. 이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서 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두번 방문하는 걸 이거 펑크를 내버린 거예요. 고린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마게도네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유대로 가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엄청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온다고 해놓고서 왜안 오느냐 하며 무척 화가 났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바울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근데 이 전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에서 원했던 목회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가장 유력하게 지목받는 이 아볼로 구약의 능통하였던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훌륭한 목회자를 자기의 단위 목소리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굴 보내냐면 디모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상심한 거죠. 아니 우리 아볼로를 원했는데 우리를 정말 낙동강 오리알 취급하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사주의로 오, 오, 이렇게 뭐 벙벙 떠 있으니까 우리를 완전 정말 신앙인도 아닌 걸 취급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두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겉으로는 예예 예 하면서 뒤로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이런 이중인격자로 너희는 생각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원래 두번가려고 계획했지만 이 계획이 좀 틀어진 것뿐인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이그이그 그, 불난데 휘발유를 붓는 놈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신뢰하면안 된다. 얘는 돈 벌려고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거고 이 놈은 정말 사기꾼이다. 원래 얘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사도인데 이 바울은 예수님께 배우본 적도 없다. 근데 지가 사울이라고 사기치면서 교회 세워가지고 이 헌금 걷어가지고 다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기꾼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기꾼인가 나쁜 놈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맞죠 맞죠 이 아볼로 보내지도 않고 디모데 보내고 두분 온다고 했는데 두분 오지도 않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육체의 지혜로 너희를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상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처세술이 처세술, 겉으로는 예예하고서 뒤에서는 다른 짓하는 이런 처세술,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게 하고, 실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처세술로 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상식적인 그런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식적으로 대하시면 우리가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따지신다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상식적으로 대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상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해주시니까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육체의 지혜로 대한다면 너희를 정말 상식적으로 대한다면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이나 할것 같냐? 내가 로마인 중에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율법으로 하나도 흠이 없고, 바리인 중에 바리인이었는데가말리아 문화에 있어 인더선자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을 하겠냐? 상식적으로 대하면? 내가 너희를 은혜로 대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 여기에 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상식적으로 지혜로서 나를 자꾸 판단하는데, 나를 이제 그렇게 좀 보지 마라.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은혜로 너희를 대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나를 좀 은혜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번에 두번못간거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간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다 말하지 못하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은혜를 좀 받아 주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로 13절과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죠.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오직 너희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나를 상식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좀 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판단하여 생각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이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게 아니다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여기 모든 거에 대해서 뭔가 그 팩트는 너희들에게 전달이 됐겠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될 테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은혜로 받아 주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걸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해석학 이성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선, 선인지 악인지 이거 우리 스스로가 해석을 해요 어떤 상황과 말과 상태에 대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학과 종교학에서 정, 철학과 윤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이 해석학인데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다음 거 예. 없어요?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이 있어요. 글을 읽는데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났다. 잘한다. 좋은 말이에 나쁜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심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잘한다, 잘해, 잘한다. 예, 심리적으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선과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자식이 나, 내 앞길을 막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바쁘신가 보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누가 화를 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화를 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나쁜 일이 있었나 보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해석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해석도 우리의 경험, 배경, 교육, 가치관, 삶의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똑 같은 건데 다른 나라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고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우 할머니 너무 고우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막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드렸어요. 칭찬해드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뭐라 고 그러냐면 지랄하네라고 했어요. <laughs> 제가 나름 대구에서 이분 이 경상도 분인데 대구에서 30개월 군생활해서. 정말 경상도 사투리는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랄하네 이 말에 갑자기 확 쪼그라든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여기서 이 경상도 사투리의 지랄하네는 무슨 뜻이냐면 너참 귀염둥이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너참 재밌는 녀석이네 라는 이런 뜻이 지랄하네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머니께서 팔순잔치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들과 함께 재롱을 좀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그러니 연병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때서 어, 내가 뭐, 그게 잘못했나? 어,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꽤 재밌게 노는구나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각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하고 있고 그 말을 내 스스로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입증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 가운데,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라 되지 아니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모두가 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래요.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를 지라 할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 아멘. 내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지만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하셔야 될 게.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은혜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급하면 그럴 수 있지. 아유, 하나면 그럴 수 있지. 아유, 나 같아도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아유, 좀 몰라서 어려서 그럴 수 있어. 아유,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보러 알겠어. 그럴 수 있지. 아유, 뭐, 저 나이 들면 원래 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어. 나이 들면 네, 원래 그래. 네. 아, 권사님들 말고요. 네. <laughs> 성도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인재한 얼굴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상식으로 대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대할 때는 무엇으로 대해야겠습니까?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은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지적 기독교인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상고하며 말씀은 뭐라 이야기하는지 늘 묵상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며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은혜로 대하는 자들. 덮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